전차, 자주포, 미사일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분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3세대 이상 주력 전차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고 155mm 자주포는 전 세계 최대 운용국입니다. 또 재래식 미사일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화력은 서구 열강과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인데요. 괜히 대한민국이 화력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또 하나의 최강 전력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바로 헬기 전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헬기 보유량과 화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 헬리콥터 전력의 최전선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이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규모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전격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F-35 성능 개량 등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크게 감액됐습니다. 특히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국방 계획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단시간에 급격히 군을 증강하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밟아 예산을 짜지 못한 계획이 여럿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에 언급한 내용만 들으신다면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오히려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급하게 짠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 후 추가 검증 작업을 거쳐 대폭 증액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의 공격 헬기 전력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파치를 보조할 경공격 헬기 LH의 수령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300대에 가까운 공격 헬기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전력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단 1회 출격으로 북한의 모든 기갑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군의 헬기 전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지는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격 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국방력이 더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안한 신규 무기 도입 및 개량 사업 예산 중 무려 6천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 방위사업청을 난타했습니다. 그 결과 경항공모함 사업, 대형 공격 헬기 사업,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 우리 국방을 책임질 차세대 무기 중 상당수의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회가 최근 수년간 군 관련 사업이 폭증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행될 사업이 타당한지를 두고 사업 타당성 조사가 선행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국가에 도움이 될 사업이라 판단된다면 국회 검토 이후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독재 국가인 중국과 자민당 독주 체제인 일본이 미친 듯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역시 신속한 국방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예산이 배정된 뒤에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앞뒤가 바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논란이 됐던 사업은 조기경보기 2차 사업이었습니다. 네 대를 일괄로 들여올 경우 2천억을 아낄 수 있지만 전력 공백을 우려한 우리 군이 두 대 선도입을 주장하면서 국회와 군이 정면 충돌했는데요. 국회 국방위는 이번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면서 오히려 내년도에 네 대를 일괄로 구입해 예산을 절약하면서 전력 증강을 강화하라고 우리 군에 권고했습니다. 핵심 국방 사업의 경우 최근 군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사업 타당성을 체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동북아 정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엉망진창 사업이라도 독재자의 의지만 있으면 중국의 무기 구매 사업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며 최근에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해 상층부의 의지에 따라 국방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석대로 예산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실은 국회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절차를 지키라고 방위사업청과 군에 경고하면서도 꾸준히 예산을 통과시켜왔는데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국회가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군의 제안이 너무 빈약해 좀 더 규모를 키우라는 조언을 하게 됐는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은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다가 반려된 사업이라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가 소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은 원래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3조 1800여 원을 투입해 36대의 AH-64의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6대는 최초 사업안의 48대에서 12대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소요 검증 과정에서 제2작전사령부에 배치할 12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을 기회로 삼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12대를 포함해 48대로 신규 소요를 제안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48대의 아파치 헬기 도입이 성사된다면 우리 군은 총 84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참 퇴역 중인 MD-500을 대체할 LAH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육군은 총합 300대에 달하는 막강한 공격 헬기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격 헬기는 적의 전차, 장갑차, 지상시설 등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전투 임무에 특화된 고기동 고화력 헬기를 말합니다. 주로 기관포, 로켓, 미사일로 중무장한 채 작전을 하며 장갑차나 일반 차량, 보병 등은 20-30mm 구경의 기관포로 제압하고 장갑이 두터운 전차 등의 중무장 기갑장비나 잘 정비된 벙커를 타격할 때는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특히 전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갑부대를 상대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렇다 할 대공장비가 없고 상부장갑이 취약한 전차들은 공격 헬기를 방어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 개발되는 공격 헬기는 레이더나 무인기를 이용해 사내 후사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적의 기갑부대를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어 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신 공격 헬기는 단 한 기만 뜨더라도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 대대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이 지연된 AH-64의 경우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비해 1회 출격으로 16대 이상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며 함께 장비한 30mm 기관포를 이용해 남은 장갑 차량을 격파할 수 있는데요. 또 적이 단거리 열추적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관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산대편에 숨어 공격함으로 적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공격 헬기는 제공권만 잃지 않는다면 무적이나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전시 한미연합군의 공군력이 북한과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공격 헬기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한반도 비상사태 시 우리 군이 적성국 기갑부대를 일방적으로 학살하면서 빠르게 북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헬기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이 노후화된 구형 코브라 공격 헬기를 최신 공격 헬기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충분한 수량의 공격 헬기를 단번에 확보할 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형 공격 헬기 퇴역 이후 우리 군의 공격 헬기 전력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경공격 헬기 LAH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양산이 준비되면서 전력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력 상승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국산 경공격 헬기 LAH는 전장 12.7m, 전폭 3.9m, 전고 4.4m로 한기당 출력이 1000마력 정도인 12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탑재한 경 공격 헬기입니다. 순항속도 280km, 최고속도 320km로 국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와 함께 고속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두 개의 파일런에 7발의 70mm 로켓을 장착한 로켓포드나 2발의 천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전차 임무를 수행할 경우 1회 출격에 최대 4대의 적전차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공 공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8km의 준 헬파이어급 미사일로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해 LAH의 생존성을 크게 올려줍니다. 일각에서는 LAH가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중량이 상당해 파일런당 천건 미사일 탑재량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LAH가 대체할 MD500보다 2배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추가로 20mm 기관포를 탑재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할 LH의 수는 총 210여 대입니다. MD500 130대, AH-1S 70대, BO-105 경열기 10여 대 등 210여 대를 대체할 예정이므로 총전력의 수적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격에 투입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의 수와 성능은 훨씬 늘어나는데요. 우리 군이 보유 중인 36대의 아파치 헬기와 앞으로 도입될 아파치 헬기의 최대 도입대 수 48대를 더하면 1회 출격에 동원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의 수가 정말 엄청나집니다. 2차 사업으로 도입될 아파치의 숫자를 48대로 가정하고 LAH의 청검 탑재량이 8발로 개량되면 우리 공격 헬기의 최대 전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치 84대가 1회 출격으로 총 127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LAH-210대가 1회 출격으로 1680발을 일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총 3000여발에 달하는데요. 두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20mm, 30mm 기관포에 탑재될 기관포탄까지 생각하면 단 1회 출격으로 북한의 모든 기갑부대를 전멸시키고도 남는 전력입니다. 심지어 전시에는 이에 더해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 48대가 더해집니다. 산술상으로는 한미연합공군이 한반도 제공권만 잘 확보해준다면 두세 번 출격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 기갑부대까지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테스트가 완료된 LAH는 2022년까지 모든 개발 과정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도입될 AH-64 아파치는 늦어도 2028년이면 모두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군은 2030년이면 전 세계가 두려울 만한 가공할 만한 수준의 공격 헬기 전력을 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공격 헬기 전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카이는 LH의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LAH 무장에 정찰이 가능한 자폭형 드론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전력 증강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공격 성능이 증가합니다. 또한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빠른 개선이 가능한 장점과 외산 무기 대비 저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다가오는 10년 이내 수백 대의 최신의 공격 헬기를 보유한 초강력 육군 항공대를 보유한 강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15년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폭로되었습니다. AH-64의 아파치의 도입 수량에 비해 핵심 무장인 AGM-114R 헬파이어2의 도입 수량이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건데요. 당시 도입이 결정된 아파치는 총 36대, 2개 대대 분량이었습니다. 반면 헬파이어2는 288개 뿐이었는데요. 얼핏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파치 한 대에 최대 16개의 헬파이어2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턱도 없는 수량이었습니다. 최대치로 무장을 갖추면 반쪽인 한 개 대대만 무장이 가능했던 건데요. 물론 8발만 탑재하고 2개 대대를 전부 무장할 수도 있겠지만 헬기도 사격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받듯이 최소한의 헬파이어2만 탑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즉 아파치를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장에 여유분이 단 한 발도 없었던 건데요.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격 헬기는 전차를 상대할 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다수의 전차를 상대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공격 헬기가 대전차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후부터가 소련의 전차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헬기는 대공화망이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전차를 타격할 수 있고 목표물을 공격한 뒤에 능선이나 엄폐물 뒤로 재빨리 동체를 숨기는 등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격 헬기와 전체 교환비는 무려 1대 12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수적 우위가 열세인 나라에서는 공격 헬기를 적극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파치와 최강의 무장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헬파이어2를 조합하면 이론상 단 한 대만으로도 16대 전차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압도적인 위력인데요. 그리고 이 아파치와 헬파이어2의 위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리를 해가면서 도입을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소련의 군사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중국과 북한 또한
물량 공세를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이야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물량 공세고 뭐고 전차 대전차로 시원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3세대급 이상의 주력 전차만 5,850대 이상을 보유한 중국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특히 서거도 준치라고 중국의 3.5세대 주력 전차인 99A식 전차는 K2표가 아니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헬파이어2로 완전 무장한 아파치가 등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총 14대의 전차가 한개 중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2 16발을 탑재한 아파치 단 한 대가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전차 중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적 우위가 열세인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군에서 현존하는 최강의 대형 공격 헬기라는 아파치를 36대나 도입한 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2에서 터졌는데요. 헬파이어2가 분명 우수한 미사일인 건 맞았지만 미국의 단가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한 발당 가격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헬파이어2가 거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기보다는 헬파이어2의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이 시장 독점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군 내에서도 전군에 헬파이어2를 도입하지 못해서 아직도 일부 부대에서는 헬기형 공대지 미사일로 토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군에서도 당장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간신히 필요 최소 수량인 한개 대대 분량이라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헬파이어2의 최대 수명은 고작 10년입니다. 게다가 2021년 우리 군에서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헬파이어2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러니 록히드 마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호구 잡을 수 있겠다며 좋아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대한민국이 한 번 당하면 배로 갚아주는 독특한 유전자의 국가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갑질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한국이 드디어 헬파이어2를 뛰어넘는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인 청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청검 개발 완료를 발표하면서 7개국 50여 명의 고위군사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성공적인 시범 사격까지 진행했는데요. 이 시범을 지켜본 군사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청검의 성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청검은 길이 1.5m, 직경 150mm, 중량 35kg입니다. 반면 헬파이어2는 길이 1.6m, 직경 178mm, 중량 49kg이지만 천검과의 관통력은 비슷합니다. 천검의 관통력은 100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헬파이어2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관통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천검의 진짜 가치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유도 성능에서 드러납니다. 헬파이어2는 운용자가 미사일 발사 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발사 후 망각 기능인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만 천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발사 후 망각과 함께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전차가 APS 등을 이용해 천검의 기만을 시도하더라도 운용자가 다시 천검의 경로와 목표물을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헬파이어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천검은 적의 기만 체계를 무력화하고 명중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검의 영문명을 탱크 잡는 저격수로 정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그만큼 명중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미 헬파이어2에 잠식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엔 부족한데요. 그래서 천검에는 또 다른 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천검이 갖춘 비장의 무기인 두뇌입니다. 유사 무기 체계에서는 천검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건데요. 이 덕에 유사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검이 알아서 혼자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검은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율 96%의 토종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공대지뿐만 아니라 공대함, 지대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고 사거리 연장탄, 특수목적탄 등 다양한 탄두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량 부족으로 허덕이던 헬파이어2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대한민국이 록히드 마틴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게다가 헬파이어2와 동등한 화력은 덤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유도 성능을 앞세워 해외 방산 시장에서 헬기용 공대지 미사일의 서열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키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검이 전 세계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함께 관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LAH는 한국이 세계 7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그동안 대형 공격 헬기와 비교당하면서 효용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LAH의 화력은 결코 얕볼만한 게 아닙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20mm 3연장 발칸포를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1개씩 장착해 총 14발의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좌우 2발 시 총 4발의 천검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전장감시 및 사격통제 시스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레이저 경보장치까지 탑재했는데요. 또 엔진이 2개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시속 278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기존에 운영하던 코브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 순항 속도가 시속 293km 수준인 아파치와도 충분히 동시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아파치급은 아니어도 아파치를 보조하기에는 최적의 헬기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 영하 32도의 캐나다에서 초저온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전천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500MD AH-1S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양산 수량이 214대가 넘는데요. 이는 곧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력은 물론 전천후 범용성, 가격까지 완벽한 틈새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천검과 LAH의 조합은 비싼 아파치와 헬파이어2 도입에 한계가 있는 중견국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MUH-1 마리논이 얼마 전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 육군의 KUH-1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량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10여 년이나 걸린 건데요. 얼핏 바다에서 운용하느냐 땅에서 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다 같은 헬리콥터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해상형 헬기와 일반형 헬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바다에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바닷바람에 녹아있는 염분과 해수가 장갑 부식을 가속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상형 무기체계의 경우 방염 작업 과정에서 도색불량이 발생하면 마이크로 크랙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해 방염제가 덜 묻은 부분만 부식이 빨라진다는 건데요. 부식은 응력 집중으로 인한 피로 파괴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방염 처리만 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마리노는 함상에서 운용한다는 특성상 함내 수납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수리온에 비해 메인오터를 접는 방식도 훨씬 간편화되었습니다. 또 비상시에 바다 위에 그대로 착륙할 수 있도록 비상보조 장치까지 설치해야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시작 후 개량에만 무려 3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노는 지상 함정기지국과의 원활한 교신을 위해 장거리 통신용 HF 무전기,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 원활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헬기와 함정 간의 항법 정보를 공유하는 자동방향거리 지시장치를 추가로 탑재했고 결정적으로 전술항법 장치와 보조연료 탱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탑승 인원은 수리원이 9명인 대비해 7명으로 2명 줄었지만 항속거리는 450km에서 729km로 1.6배 이상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리노는 2017년 시험비행 단계에서 독도 항복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덕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위급 시 해군의 지원 없이도 도서지방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륙작전 능력 확장은 마리논을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마리논 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해병대는 한미연합작전을 통한 미군의 상륙기동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현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이름 그대로 적이 탐지, 공격 범위 밖에 수평선 너머에서 미사일, 함포 등을 총동원해서 상륙 지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제히 상륙을 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세계 3위 안에 손꼽힐 만한 상륙 전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동시에 운용할 시 이론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천여 명의 육박하는 병력과 다량의 중장비를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만재 6,940톤 규모의 천왕봉급 상륙함 4척, 만재 4,300톤 규모의 고준봉급 상륙함 4척까지 더한다면 연대급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속도뿐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작전 개시 최소 거리를 적 해안으로부터 90km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탐지 범위 밖에서 작전을 시작하고 미사일과 함포를 총동원해 상륙 지점을 미리 초토화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90km를 빠른 속도로 주파하지 못하면 말장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해군의 솔개급 고속상륙정이나 수상이동 속도를 끌어올린 KAAV2 등이 바로 이를 위해 개발된 새로운 전력들인데요. 하지만 본대가 솔개급 고속상륙정이나 KAAV2로 빠르게 상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천병은 이보다 훨씬 빨리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공직이동입체 고속상륙작전이 필수적인데요. 다시 말해 공중과 지상 양쪽에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속 262km가 넘는 마리논의 최고속도라면 본대에 앞서 선발대를 상륙시키기에 충분한 속도인데요. 이제 더 이상 미 해병대의 공중전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해 배치된 마리논 1, 2호기를 시작으로 총 28대를 빠르게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마리논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수많은 논란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국 전력화가 완료된 2023년 와서도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송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리논의 제일 목적은 상륙군 수송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수리원 9명도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리노는 이보다 2명 적은 7명 수송이 한계입니다. 경쟁기 종 중 하나였던 KA-32 기반 상륙 기동일기가 최대 18명, 평균 14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게 봐줘야 간신히 절반의 턱걸이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만큼 마리논의 도입 단가가 훨씬 저렴했고 유지 보수도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수송 능력 제한은 불안한 요소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마리논과 별개로 대형 상륙 기동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도 마리논급의 기동헬기인 UH-1I와 동시에 V-22 오스프리, MH-53 등 대형 기동헬기를 별도로 운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특이한 일도 아닌데요. 오히려 이처럼 사용처를 세분화할수록 작전의 유연성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논란은 상륙 기동헬기인 마리논을 공격헬기로까지 추가 개량해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는 아예 사용 목적부터 요구 성능까지 모든 게 다른 체계입니다. 비유하자면 개와 늑대 정도로 큰 차이인데요. 상륙 기동헬기가 빠른 기동으로 상륙 선발대를 적진에 투입하는 게 목적이라면 상륙 공격헬기는 상륙 기동헬기의 호위역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 능력을 포기하고 대신 막강한 화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본대를 엄호하는 임무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해병대에서 도입으로 냈던 AH-1G 바이퍼의 경우 미 해병대가 2010년부터 운용 중이라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안전성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례로 록히드 마틴의 표준 조준 체계를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AH-64 아파치보다 월등한 탐지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무장만 따져봐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에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 스팅어 공대지 미사일 2발, 히드라 70mm 무유도 로켓 7발, 혹은 APKWS-2 유도 로켓 19발에 달합니다. 호버링 성능이 우수하고 비행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미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는 전투 행동 반경이 234km 수준으로 짧다는 거지만
어차피 이 정도로도 상륙 기동 헬기 마리너를 엄호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H-1G 바이퍼를 두고 애초부터 수송형인 마리너를 굳이 공격용으로 개조하는 건 군용 트럭을 탱크로 개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외산 장비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미 외산 헬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공격 헬기는 AH-64의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와 AH-1G 바이퍼의 전신인 AH-1S 코브라 헬기 70대 등 106대에 달합니다. 특히 AH-64의 아파치는 AH-1 코브라의 후속 헬기로 개발된 데다 생존성이 우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선 기본형 기준으로 아파치 해동체는 전반에 걸쳐 14.5mm 중기관총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며 조종석에 한정하여 아크릴 방탄판이 둘려 있는데요. 심지어 연료탱크에는 23mm 고폭탄에 피격되더라도 연료 누출이나 점화를 방지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피격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서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메인로터도 23mm 방탄이 가능하고 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테일로터 기어박스조차 12.7mm 방어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AH-64의 사양에서는 특수 복합방탄 소재가 적용되면서 전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방어력은 기본형 대비 15%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단순 헬기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화력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단연 독보적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육상자 2대는 현재 코브라 헬기 약 50대, 아파치 공격 헬기 12대, 후지 UH-1, 시코르스키 UH-60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물량도 물량이지만 이를 국토면적별로 따져보면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중국은 더 처참합니다. 경공격 헬기 G-19와 WG-10 등을 보유 중이지만 애당초 소련제 무기를 가져다 쓰거나 짝퉁처럼 베끼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라 몇수 아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최근 카모프 52K 36대를 도입하면서 해상항공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 상륙공격 헬기형 마리논이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본격적인 개량도 시작하지 않은 마리논을 벌써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논은 엄연히 해병대가 제시한 요구 성능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산 무기는 개선, 개조 및 정비 지원 등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입품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에서 특히 항공기는 단순히 보유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따져보는 가동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측면에서 마리노는 수리온과 공통 부품이 80%에 달해 운영 유지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안보회적으로도 국산 무기는 비교적 예산을 편성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라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국내에서 예산을 돌려 쓰는 것은 천지차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손으로 대형급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유독 헬기 국산화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당장 소형 무장 헬기 LAH만 봐도 개발 초기부터 에어버스의 H-15가 본판인데 이게 너무 오래됐다는 문제와 중량에 비해 무장 능력이 생각보다 낮다는 문제가 국산화율 60%로 수리 및 개조가 용이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옹호론과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개발 과정만 보면 LAH가 양산에 돌입했다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진통이 꼭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산 헬기의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이런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산 상륙 공격 헬기에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V-80 벨러는 미육군의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기동 헬기입니다. 아무리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블랙호크는 중형 기동 헬기라는 개념을 완성했다고 평가됩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대명사가 아파치라면 기동 헬기의 대명사는 블랙호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명의 승무원과 완전 무장한 11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블랙호크는 육해공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무려 4천여 대 이상이 생산되어 다양한 나라에 도입되었는데요. 한국만 봐도 120여 대의 블랙호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호주,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블랙호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블랙호크 민수판을 카피한 G-20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육군에서 차세대 기동헬기를 도입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블랙호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유했다는 의미였고, 이는 블랙호크를 운용하는 30여 개국의 나라들이 미군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도 기동헬기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잠재력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선택한 게 바로 V-280 밸러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밸러가 미군의 차세대 기동헬기로 물망에 올랐을 때만 해도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틸트로터는 외적인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적으로 밸러는 전장 15.4m, 전고 7m에 전폭은 무려 24.9m에 달합니다. 프로펠러가 좌우에 배치되었다 보니 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블랙호크가 16.3m, 경쟁자였던 SB-1 디파이언트가 15.2m였던 걸 감안하면 밸러가 얼마나 큰 헬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에서 크기는 곧 기동력 측면에서 약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틸트로터는 이륙과 비행을 위해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꺾었다가 수평으로 펴는 등 복잡한 움직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데요. 이는 곧 정비성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잡한 장비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밸러의 선배격인 V-22 오스프리는 잦은 추락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과부제족이라는 악명까지 붙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육군이 디파이언트 대신 밸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밸러가 기존 헬리콥터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단적 이내로 블랙호크의 최대 속력은 시속 294km, 순항 속력은 시속 282km입니다. 아주 평균적인 회전익기의 속력인데요. 디파이언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대 시속 457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절 로터가 엔진 출력의 대부분을 양력에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즉, 같은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효율과 추력이 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축 반전이 빠르다 하더라도 틸트로터에 비하면 3발 1피인데요. 틸트로터는 프로펠러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추진의 엔진 힘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밸러의 최대 속력은 무려 시속 565km로 블랙호크를 크게 뛰어넘고 디파이언트와 비교해도 월등히 빠릅니다. 게다가 항속거리에서도 밸러는 독보적입니다. 블랙호크는 순항거리가 2221km가 한계이고 전투범위는 590km가 고작이지만 밸러는 전투범위는 940에서 1480km, 항속거리는 무려 39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블랙호크에서 한 단계 진화한 수준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밸러는 이미 무수한 검증을 거치며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일례로 밸러는 2017년에 첫 비행을 시작하고 무수한 비행 테스트를 거쳐 속도, 항속거리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모두 실험했는데요. 반면 경쟁자인 디파이언트는 기껏해야 2019년에 첫 비행을 시작해서 아직도 항속거리가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술 검증의 측면에서 밸러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진다는 건데요. 이러니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의 입장에서 밸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밸러가 최종적으로 차세대 기동헬기에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 인원의 차이입니다. 블랙호크의 경우 완전 무장한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밸러는 그보다 많은 14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밸러가 전폭은 블랙호크보다 넓지만 대려 길이는 4.3m나 짧은데요. 즉, 면적 대비 수송량으로 따지면 블랙호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속력과 항속거리가 더해지면 이제 크기를 논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보잉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축반전 헬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이미 노후화된 블랙호크를 대신할 기동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동축반전과 틸트로터 중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